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팬텀이군요. 야, 9천에 비해 옵션 보스. 아주 난해한, 아주 신박하네. 아니요, 저 스팀 진단은 따로 안 받고 있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따로 신청은 안 받고. 야, 뭐야. 아주 이상하군요. 불비마 18%. 이거는 뭐야? 아, 다른 캐릭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 팬텀 맞나요? 어, 맞아. 아, 진짜? 아, 이게 맞는 캐릭터였어? 아, 그래. 아, 16석을 달았어. 아니, 이상하다. 뭔가 안 맞아, 밸런스가. 이상하긴 해. 15석 달았네. 에디 두 줄, 와. 15%고, 요 에디 두 줄이야. 야씨. 아, 내뭘 해줄 말이 있나? 중간에 템을 팔았나 봐. 3, 15.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다 들고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여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밸런스 아이템이. 이렇게 해야죠. 골드에 불을 했구만. 교환 불가네. 아, 나도 몰랐다. 일단은 보조도 바꿔. 나중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조도 한두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픽 공포라든지 유니크 공포 정도의 사냥용으로도 나쁘지 않지. 이거 끌고 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밸런스가 안 맞다, 뭔가. 이런 거 부위를 새로 맞춰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맞추든지 아니면은 17성 돼 있는 템을 먼저 맞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왕립은 되게 비싸지 않나요? 와, 비싸네. 옛날 거겠지? 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4카, 아니, 저는 OF를 선호해요. OF, 3카 OF. 보통 선호하고요. 4카 OF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인 차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헤어룸. 내 나로머리가 이걸 텐데. 이건 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카 오웹인데요. 나중에 팔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부공30이 있긴 한데 나중에 뭐 레전드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별론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